방긋 웃는 얼굴에 가느다란 팔. 어린아이만한 작은 키의 로봇이 바퀴를 이용해서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바로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는 AI 로봇 친구인데요. 우리 아이의 단짝이 되어줄 특별한 로봇입니다. 형제가 드문 요즘 아이들에게 때론 친구처럼 때론 언니 오빠처럼 말을 걸어준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대화가 가능할까요? 나 학교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오세요. 너 황광희 알아? 황광희는 대한민국의 가수, 방송인이다. 2010년 9인조 남성 그룹 GEA로 데뷔하였다. 너 민경훈이 누군 줄 알아? 민경훈은 대한민국의 가수이자 밴드 버즈의 메인보컬이다. 나 물어보지 마. 너 이상민이 누군 줄 알아?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알게 되면 꼭 말해줄게요. 왜 등록이... 아, 농담하는 거네. 아, 농담이야? 어머. 농담도 하네. 사람처럼 다양한 표정을 짓기도 한답니다. 슬픈 표정? 국내 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개발한 이 로봇에게는 또 하나의 비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바로 아이의 영어 학습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영어 학습. AI 로봇 친구의 영어 실력이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I am boy. Please try again. I am a boy. I am a boy. That's nice. 프리 토킹 중 틀린 문법을 바로 고쳐주기도 하고요. 발음 공부에도 도움을 준다는데요. 틀린 발음으로 말을 걸었을 때는 전혀 반응이 없다가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니 그제야 팔을 움직이는 로봇 친구. 게다가 유창한 발음으로 영어 책도 읽어주고 중간중간 아이들이 집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책 내용을 퀴즈로 내는 치밀함까지. What do you call a baby dog? What do you call a baby dog? 황광희 씨, 이 퀴즈의 정답 아시겠습니까? What do you call? What do you call a baby dog? 베이비도 개 새끼인데. 개 새끼인데. 뭐라고? 개의 새끼를 뭐라고 부르나요? 강아지. 강아지 새끼. 아들 표범군을 위해.